선수 앞서 이제 72kg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장급은 70kg 이하입니다. 이미 어제 개체를 다 했고 2kg은 이제 평소 체중인 거죠. 그렇죠. 3판 2선승제. 자, 그렇다면 두 선수가 가장 낮은 체급이면서도 먼저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스피드와 힘을 모아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또 평소 훈련을 익혔느냐. 예, 반가림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능인고등학교 2학년 청사빠의 임주성, 그리고 홍사빠 충청남도 위치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의 박대한 선수입니다. 자, 임주성 선수는 청주에 있는 청주 동중을 나와서 능인고등학교에 와서 2학년 재학 중인 선수고 네. 그 상대 박대한 선수는 당진중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충남에 있는 공주생명과학고등 2학년 재학 중인 선수죠. 신명수 해설위원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경량급 선수들이 손기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두 선수가 모두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선수인데 어떤 기술로 첫판을 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들배지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좋죠. 훌륭한 네. 기술을 갖고 있죠. 네. 특히 조금 전에도 60년 전에 선수 권보를 차지했던 김하웅 장사에 보면은 김하웅 장사가 들배지기 하나에는 그때는 뭐 체급 제한 없이다. 그때는 또 두 체급에 경량급, 중량급만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지금은 일곱 체급이 가집니다만은. 자, 들었습니다. 배지기 성공. 임주성 선수의 들배지기가 먼저 성공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시작과 동시에 뭐 본인의 주특기를 잘 시도를 했죠. 네. 그러나 마무리는 우리 대구에 있는 능고등학교 임주성 선수가 잘 완벽하게 들어서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한번 뜨기로서 튕겨내면서 상대 중심을 뺏었죠. 예. 이 형들의 민속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형들의 이 완벽한 배지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좀 근력이 더 뛰어나 보이는 모습이 좀 느껴지네요. 뭐 좀 표현하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뭐 덜 익은 북가일 같이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은 이런 기술을 익히고 있다는 것에도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는 정말 칭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장래의 꽃가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기술은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 나머지 1, 2, 3의 제 주특기를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지름길에서 꽃가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네. 능인고등학교의 앞서 정재민 감독이고요. 그리고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곽대성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판을 가져간 임주성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판도 임주성 선수가 배지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본인의 주특기를 사용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이제. 네. 여기에 와서는 본인의 주특기를 사용하고 여기 안 된다면 이제 본인이 아마 훈련 중에 제2, 제3의 주특기를 익혀 나왔을 겁니다. 예. 발표. 자, 너도 남은 마지막이야. 잡아. 경장급 결승 경기입니다. 3판 2선승제. 자, 이 선수들이 초등학교 빠르면 4학년, 5학년의 실험을 시작해서 이제 5, 6년이 되어 경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험에 가는 길은 알지만은 마무리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수천 번의 훈련, 수천 번의 연습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표. 왼쪽 다리도 오지 마. 발표. 자, 지역진에 거기서 쉽지 말라고. 그리고 일단 선수들은 공격적인 실험을 해야 됩니다. 공격이 곧 방어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실험을 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행할 수 있지. 방어를 하다 보면 힘이 빠져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이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홍사빠 경고 어깨 밝혀라고. 박대현 선수가 경고 받네요. 자세 불이익으로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헛다리 봐. 두 번째 판. 자, 두 번째 판. 나빼지기 시도. 배지기. 두 번째 판도 임주성의 승리. 자, 이렇게 되면 2-0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 2학년의 임주성 선수가 경장급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박대현 선수가 선제 공격을 잘했습니다만은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가 부족한 게 허리 잡을 덜 당겨.